끝이 나면 비눗방울 선물 증정식을 하고 점심시간이 이어지고 그 다음에는 뭘 한다 그랬죠? 성역방송과 함께하는 노래자랑이 이어집니다. 자, 우리는 남의 보물! 이야, 파란박이 터지면서 친구들아 남해로 놀러와! 희망 메시지가 2022년 남해 곧 방문회를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전해줄 수 있는 희망 메시지와 더불어서 박 속에 있는 보물들이 마구마구 터져 흘러나왔습니다. 어린이는 몇 살? 두 살. 너도 공연했네. 뭐니 어디 갔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향부스로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무대 중앙으로 나와 서 있습니다. 하늘색 밀진 모자 쓰신 우리 예쁜 진행이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하자. 멀리 있다고 알아서 일어서. 자, 원만 드세요. 더 크고 넓게 뒤로 가세요. 뒤로, 뒤로. 예쁘게 보여주세요, 떡볶이. 엄마 누나, 어떡해. 아, 이 집에 있다. 이 집도 바쁘지, 이거. 아, 뭐가 탄다. 탄다, 이 얇아가지고. 5명의 의자 주인공이 엉덩이를 들이밀고.
세운만 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서 움직이고 움직였어요. 안 된다. 뭐 들을 수는 있어요. 해서 나눠가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요거 8명이 함께 엑서사이즈 연습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팀워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안보다 처음에 고수일 거예요. 그렇지! 아셨어요? 준비하시고 시작! 돌아요? 아, 이거는 아트는 아니고 케어만 하는 거예요. 그냥 손톱 잘라주고 다듬어주고. 아, 여기는 저희는 네. 애기들 뭐 손톱 붙여주는 거. 자, 먼저 연습! 자, 보세요. 자, 누우세요. 지금 우리는 일단이니까 애들 먼저 안 되고 그리고 안 된다고 바꿔주세요. 자, 우리 어린이 친구 어린이집은 세 팀이 참가해서 오늘은 남해까지 오셔서 함께합니다. 이야, 이거 완전 접복구네. 자, 어떤 한 분이 리더를 잘 해주셔야 호흡이 잘 맞을 것 같아.